음양은 쌈, 경상도 쌈, 아키야말로 쌈스. 두구두구. 안녕하십니까. 쌈스 151의 이정원 실장입니다. 지적이 많아서 롤랜드 라이드 심벌 패드로 제 배를 가리고 여러분들께 제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브랄타 SC-GPMT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브랄타 포켓 멀티 툴입니다. 작습니다. 작죠? 요거 개봉한 거를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브랄타 적혀있고 지브랄타 마크 적혀있죠. 지브랄타, 보통 지브랄타로 있습니다. 뭐 지브롤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갖고 말이 많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뭐 지브랄타, 지브랄타 뭐 이런 식의 농담도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제품입니다. 물론 뭐 대만제고요, 지브랄타니까. 그리고 요 제품은 드러머들에게 필요한 툴들을 한꺼번에 묶여 있는 뭐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먼저 볼게요.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작은 거죠? 십자 드라이버인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돌리는 거요. 그리고 작은 걸로 안 맞는다 그러면 큰 것도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드러머들한테 가장 필수적인 드럼키 있습니다. 드럼키 있는데 요게 여기 직경이 작아서 롤랜드 전자드럼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드럼에도 들어가고, 모든 드럼에 쓸 수 있는 드럼키입니다. 요렇게 돌려서 써도 되고요, 요렇게 돌려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돌려서 쓰면은 꽂아놓고 돌리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드럼키 옆에는 병따개가 있습니다. 지브랄타나 딕슨 제품들 보면 의외로 병따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병따개가 있는데 요 병따개도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편 보시면요, 드러머들한테 의외로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렌치입니다. 렌치. 드럼 의자에도 필요하고 페달에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심벌 스탠드에도 보면은 그 렌치로 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렌치가 작은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전부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고, 마지막 거는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일자 드라이버. 옛날 구형 뭐 스네어 드럼 버트핸드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일자로 돌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럼 관련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장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 하여튼 포켓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으니까요, 쓰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공식 가격은 25,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메리트들은 대리점들에 상담해 보시면 되고요. 지브랄타 멀티툴 포켓용 리플 9월 말까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 직원들이 다수결로 선정해서 한 분에게는 요거를 10월 초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선정되신 분이나 뭐 그런 거는 그 유튜브에 내용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과 그리고 댓글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